네, 저는 오늘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오차기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지난번에는 이 물총고기 식이종을 만들어 왔어요. 이번엔 오차기를 접어볼 건데요. 저는 보라색 올챙이가 좋아가지고 보라색으로 하게 됩니다. 일단 세모 저는 기본적으로 다 세모 잡기를 하죠. 좀 달라요. 세모 좀 붓기도 넣어놓고 죄송해요. 다음 처음 접어본 네모. 아 참! 다음 화에서는 제가 그동안 접었던 거가 아니고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. 뭘 소개해드릴 거라죠? 바로 제가 그동안 접었던 거를 한번 보여줄 건데요. 유튜브에 나온 거 아니에요. 네, 요렇게 접었어요. 세모, 네모. 그 다음, 이렇게 해서, 네모 주머니를 만들어주세요. 네모 주머니. 소리는 척 안 해도 돼요. 그 다음, 이렇게. 똑같이 해야겠죠? 반대쪽도 똑같이.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? 네. 이 종이 접기 아시는 분은 아마 봤을 거예요. 저번에 제가 어떤 한 편에서 이거를 접었었어요. 그쵸? 저거 많이 찢어졌는데 찢어져도 괜찮아요. 어차피 이건 저거 아니에요. 이거는 저희 친구 네 잘못 들은 거세요. 찢어진 부분은 테이프로 막으면 돼요. 어차피 캠프로 막고 필요도 없어요. 여기 접을 거니까요. 그럼 여기를 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다리도 접어주세요. 피가 났어요? 백상아리가 뭐 먹고 있어요? 그럼 장어를 먹고 있어요? 여기를 이렇게 조금만 접어줘. 조금만 내려 접어주세요. 아빠 피 났어 여기. 피 났어? 어. 누가 물어가지고? 장어가 물었어? 어. 앞으로 아빠 이렇게 하고요. 아빠 아직까지 상어가 보여. 뒤로. 아직까지 상어가 물고 있어? 어. 안 놓아졌어?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이거 요 발톱을 잘 안 보이실 텐데 자세히 보여줄게요. 요 끝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세요. 그러면 앞다리 기다리는 올챙이마우스 다음 시간에 봐요. 안녕. 올챙 다음에는 슈트리도 보여줄 거예요.